자, 아유, 오랜만에 오네. 홍대 빼레입니다, 여러분들. 야. 시장님, 장사하나요? 아, 예. 아, 우리 사장님, 살이 좀 지셨네? 아, 깜짝이야. 여러분, 좀 온다 미리 연락 안 하고 한번 왔습니다. 역시, 아유, 유일한 남자 멋있어. 야. 운이 사막, 오. 자, 여기를 진짜 저 와이프랑 그 한 2년 전에 아 근데 연애할 때 한참 연애할 때 그때 오고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원래 진짜 단골집이었는데 아 와이프 임신 그리고 뭐 육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못 왔다가 서울에 지금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아 또 오랜만에 한번 방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 또 간만에 또 왔으니 맛있게 한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시켰는데, 여기, 세로를 또 판매하네요. 제가 기존에 광고했던 술이죠. 광고 좋아했던 의리. 자.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아, 이거 삽이야. 오우야. 삽이다, 삽. 취향에 따라서 감태나 김 하나씩 드시고요. 아, 일단은, 저 감태를 또, 이거 처음 먹어요, 감태를 드리더라고요. 숟가락은 연어.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새우 하나 올리시고. 단새우를 하나, 올리고. 꼬리 조금. 아, 꼬리. 네. 오케이. 네. 네. 우니 좀 올리시고. 자, 우니. 자, 하나 통으로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숟가락으로 연어 좀 올리시고. 숟가락으로 연어를 딱 올려가지고. 그래서 와사비 살짝 올리시고. 아. 생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네. 취향에 따라서 이제 무슨 같은 거 곁들이시면 되고요. 아 무슨 요만큼만 해서 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간장만 살짝 찍으셔가지고 아하 이렇게 해서 간장만 살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자 감싸서 네. 간장만 살짝 찍어서 네. 이렇게 또 먹으면 또 맛있다네요. 네. 아 야 싸서 이야. 야. 미쳤다. 와. 야. 아 근데 이거는 취향 따라서 좀 감태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김을 추천합니다. 감태가 맛은 좋은데 입안에서 감태 특유의 그 질감이 좀 안에 좀 많이 맴돌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좀 낯서신 분들한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굉장히 맛있는데. 네. 야. 이번에 김에 자 단새우를 싹 올려서 네. 끝부분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꼬리만.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우니 이제 성게 알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우니 하지만 이제 성게 알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무슨 와사비를 살짝 올리고 요 삽으로 네. 딱 연어를 싹 퍼서 상태 싹 싸서 간장만 살짝 찍어서
아 진짜. 야. 야. 진짜 미쳤다. 와. 야. 자,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미더덕 회를 여기서 이제 먹었었었는데, 야, 와 미쳤다. 지금 또 예, 운이가 들어와서 또 이제 또 맛이 또 좋아질 철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 하셨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메뉴를 이제 매번 파는 게 아니라. 그 철에 맞는 좀 맛있는 것들로 항상 메뉴가 바뀌어요. 메뉴판이. 예. 아우. 아우, 사사. 맨 처음에 감태나 이 김 같은 겉에 싼 것들이 먼저 입에 딱 닿아서 입안에 딱 그 퍼지면서 이 향으로 딱 도배가 되려고 하다가 달큰한 새우 맛이랑 이 우니의 부드러운 맛이랑 고소함들이 그 김 향이라는 걸 슬슬 덮기 시작해요. 네. 해초의 향을 쓱 덮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움이 혀로 쓱 깔려요. 그 다음 고소함이 팍 들어와요. 와. 야, 내가 진짜 여기를 2년이나 참았다는 거야, 진짜? 한 잔 음미하면서. 아우야. 아. 야, 이거 제가 시킨 적이 없거든요. 서비스로 또 우리 아우가 또 야 석화. 오, 근데 굴 엄청 실하다. 여러분 이건 오랜만에 왔지만 그래 단골이라고. 아, 저도 또 아까에서는 또 서비스로 또 주네요 또. 어, 사자. 아 이거 좀 짠 거를 거의 지금 세척을 해놨구나. 아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오셔서 드셔보시거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재료 손질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 하나 허투루 내오는 게 없습니다. 저도 꽤 단골로 되게 오래 여기 다니면서 술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뭐 음식에 뭐 이상한 뭐 무슨 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이? 싸서. 와. 야, 지금 촬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소주 한 병 다 비우네. 아.
엉. 엉. 야, 1차로 고량주에다가 맥주를 해가지고 딱 먹고 왔어도, 야. 2차인데도 안주가 맛있으니까 뭐 1차를 새로 시작한 느낌으로. 그렇게 술이 또 들어가네요. 야. 야. 나물 우니에 또 한 잔. 나우. 야, 그 나도 미쳤다. 지금 그 연태고량주랑 맥주랑 해가지고 먹고 촬영한 부분이 끝나자마자 왔는데 아직까지도 연태고량주 향이 목구멍으로 올라와요. 야, 연태고량주가 지금 소화도 안 됐는데 또 소주랑 또 맥주를 떠먹고 있습니다. 아우. 자, 사장님들. 오늘 진짜 맛있게 한번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이 단골 가게. 아, 맛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 너무 더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기회 되신다면 홍대 쪽 오시면 빼래 계절마다 이 나오는 안주가 좀 메인 안주가 좀 다르거든요. 근처 오실 일 있으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